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테스트! 총 20가지의 보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해당되는 게 있으면 같이 체크해보세요. 나는 내가 실망스럽다. 평소 화를 자주 낸다. 주의에 집중 못하고 산만하다. 일에 대한 의욕이 생기지 않고 쉽게 피로해진다. 건강에 관심도 없고 자신도 없다. 내 자신이 추하다고 느껴진다. 식욕이 없고 급격히 체중이 감소되었다. 불면증에 시달린다. 요즘 들어 우는 일이 많아졌다. 겉으로 억지로 웃는 게 진절머리가 난다. 내 스스로 실패자라는 생각이 든다.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슬퍼지거나 우울할 때가 있다. 미래가 비관적이라 생각이 든다. 아무 이유 없이 죄책감이 든다. 세상 모든 일이 내 잘못인 것 같다. 일상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투덜댄다. 자꾸 슬픈 생각이 든다. 내가 왜 살고 있나, 살아서 뭐하나 등등의 생각이 든다. 다른 사람들이 뭘 하는지 관심이 없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되며 내가 많이 못났다는 생각이 든다. 저는 한 6개 정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체크를 해봤는데 뭐 한 개 이 정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제 결과를 한번 같이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1개에서 5개, 우울증 의심이 되지 않는 정상 단계. 6개에서 10개, 가벼운 우울증이 의심되는 단계. 11개에서 15개, 상당한 우울 증세의 단계로 도움이 필요한 단계. 16개에서 20개, 극심한 우울 증세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단계. 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는 게 겉으로는 이제 막 밝게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절망감과 괴로움이 가득 찬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해요. 맞아요. 제 주변만 봐도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마음이 찢어진다 하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네, 힘든 분들 많죠. 지금까지 나온 보기들을 보니까 뭔가 스스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 경험상으로는. 스스로만의 가치가 있고 존재의 이유가 있으니까 다들 이런 슬픈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다 같이 모두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충분히 예쁘고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 영상은 테스트 겸 여러분들에게 힘과 응원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힘을 줄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